네, 그렇게 한참을 시장 한복판에서 공을 찾는데요. 아주 오래 찾더라고요. 네, 이제 지루했잖아. 네. 사장님 고함선에 그냥 공을 쫓아냈습니다. 장사하시라고. 선생님도 장사하시고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장사해야 된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와. 네, 생선가게 전직 축구선수 명물 후보 등록 완료입니다. 진짜 AI입니다. 아, 너무 AI 때문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 여기 닭고기 많이 주세요. 역시 여기는 우리나라야. 여기는 베트남이야. 우장 아니에요. 닭돌입니다. 쪼다. 아, 쪼다가 새가 쫀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닭돌이야? 뭘 보여줄 거예요? 아, 저희가 닭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닭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닭춤 시작! 네, 부천 자유시장 닭자매 엄마들의 신신한 닭춤 열전. 명물후보 3번으로 등록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번엔 좀 닭살스러운 상인 부부를 발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명상인 부부. 아, 근데 아, 이 명상이 뭐예요? 아, 제가 터지고요? 제가 미남입니다. 아, 네. 어떻게 이런 말씀이시네요. 왕년에 박남정 당했습니다. 어? 제가 이 얼굴에 반했습니다. 왜 난 우와, 태동이야. 박남정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네요. 첫사랑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아니 진짜 좋으신가요? 그러니까요. 후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장기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봅니다. 노래라도 한번 좀. 하나 둘 시작.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 가만히 있는 거 봐. 한발을 판매 중인 꽃미남 부부도 명물 후보로 인정합니다. 일을 잘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6시내 고향 시청자분들께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뽑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 네, 우리 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좋은 시대 나와주세요. 오픈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상모가리는 체코 주먹집 사장님이십니다. 확실히 볼륨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력 좀 나아지셨나 했는데 돌리는 거 보니까 무대니까 확실히 더 잘 돌리시더라고요. 네. 눈빛은 똑같아요. 눈빛이 풀리시더니 세계 최초로 아유,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어디로 오세요? 결국 쓰러지셨어요. 두부가 부르기. 두부? 두부! 아, 두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부분은 안 됩니다. 오직 본인의 특허 두부를 먹어야 힘이 난답니다. 그렇죠. 두부고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오, 야, 두부가 이런 효과가 있네요. 아, 근데 갑자기 힘이 좀 빠지시는 게 바로 준비해요. 형이 준비할 때 그것까지만 준비해. 자, 이거 보시죠. 하나, 둘, 셋, 야! 뭡니까 이게?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붙여서.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긴데요?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돌리는 여성의 순간입니다. 저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발 달아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세계 최초로 신나게 홍보를 돌리는 사장님. 아, 근데 너무 풀어 돌리셨어요, 홍보. 아유, 배우자처럼 하셨습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나오셨습니까? 박성대모사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꽃기요! 꽃기요! 이 닭은 무슨 닭입니까? 사랑하는 닭이라서 이렇게 불었어요. 꽃기요! 꽃기요! 아, 이건 무슨 닭입니까? 네,
곡 소리를 냅니다. 진짜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하기. 늙은다기. 성대모사에 이어 막춤까지 선보이시는 상인어머님들, 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였어. 뭐하세요? 이때서 큰 알을 낳으셨어요.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알을 직접 열어보니 대박! 모든 사람한테 저희가 저희들이 딱 복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다 보겠습니다. 건강하다. 우리 사이사이 세계자매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탁도 눈물 열정 이제 심사의 평가만이 남아있습니다. 심사만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고 빙물 된 탁중 세자매 대박나시고요. 장태현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멀리 먹기 지나 지금 다시 돌아서면 그냥 찾던 그 노래만 혼자라리 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공연 잘했습니다. 네.